자, 이번에는 출제 유형 3.a CGTU 파일 열어서 호봉 등록 폼의 처리 기능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호봉 등록이라는 폼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 자, 문제에서 이제 등록 버튼, CMD 등록 얘기했죠? 이것을 클릭하면 폼 머리글에 있는 TXT 호봉, 이 호봉, 그 다음에 기본급 TXT 기본급 컨트롤의 값이 호봉 기준 테이블의 호봉 기준 테이블의 여기 이렇게 데이터 형식이 되어 있고요. 호봉과 기본급 필드로 추가가 되도록 프로시드를 작성을 해라. 자, 그 추가가 되도록 작성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Insert into 문을 통해서 어떤 테이블의 필드에 값들을 추가해 줄수 있죠. 우선 등록 버튼을 클릭할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엘 이벤트 프로시저로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커맨드 개체에 보면 run SQL이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SQL문을 실행시켜 주는 것이고요. 이때 SQL문을 우리가 작성해 주면 되죠. 자, 큰 따옴표 속에 SQL문을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insert into 문을 통해서 작성을 해주면 되죠. 자, 호봉 기준 기분이 아니고 호봉 기준 테이블에 호봉과 기본급 필드였죠. 이때 순서를 잘 지켜줘야 됩니다. 그 여기에 값들을 value 즉 값들을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어떤 값들 동일한 순서로 txt 호봉 그 다음에 txt 기본급 컨트롤에 값을 집어넣어 주면 되죠. 이렇게 자 순서는 동일하게 들어가 줘야 되고요. 이렇게 값을 집어넣어 주면 문제에서 얘기한 것처럼 호봉 기준 테이블에 호봉 기본급 필드로 추가가 되도록 이 값들이 호봉 기준 테이블에 호봉 기본급 필드에 추가가 되도록 처리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제 남은 식들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데이터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컨트롤 이름의 작은 따옴표를 처리를 해주고요. 컨트롤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너무 많이 반복을 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큰 따옴표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요. 이렇게 처리하고 나면 항상 엔드로 식을 연결해 줘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식을 엔드로 연결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처리를 해 주고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식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우유가 나네요. 이렇게 띄워주면 되겠죠? 별 문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수정 CMD 수정 이 버튼을 클릭하면 기능을 클릭하면이니까 우선 여기서 이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호봉 기준 테이블에서 호봉 필드가 폼 머리글에 있는 호봉 컨트롤과 동일한 레코드를 찾아서 기본급 필드 값을 폼 머리글에 TXT 기본급 컨트롤의 값으로 변경할 것. 자, 변경한다, 업데이트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역시 두 커맨드 개체에 run SQL 메서드를 이용해서 업데이트 문을 작성해주면 되죠. 자, 업데이트한다. 호봉 기준 테이블을 업데이트한다. 세팅을 하는데 어떻게 세팅을? 기본급 필드에다가 txt 기본급의 값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했죠. 근데 이때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해주는 게 끝이 아니고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호봉 필드의 값과 그 다음에 txt 호봉 컨트롤의 값이 동일하도록 처리를 해줘라 라고 했고요. 앞서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insert into 추가하거나 업데이트한 내용들이 그대로 레코드 원본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리쿼리 메소드도 같이 사용을 해주라고 했네요. 여기서도 리쿼리 메소드 사용해주면 되고, 여기도 리쿼리 메소드를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우리가 식을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항상 어떻게 컨트롤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작은 따옴표를 하고 안 하고 이유는 교재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굳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알아서 보고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엔드로 해주고요.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해라. 호봉 기준 테이블에서 호봉 필드가 폼 머리글에 있는 호봉 컨트롤과 동일한 레코드를 찾아서 해당 레코드를 삭제할 것. 자, 삭제할 것. 그 다음에 레코드를 삭제하기 전에 다음 화면과 같이 그 메시지 대화상자 표시한 다음에 예 버튼을 클릭할 때만 삭제하도록 작성해라. 메시지 박스와 디맨드 문 변수 선언하는 디맨드 문을 이용해서 작성을 해라 라고 했네요. 자, 삭제하는 것은 딜리트 문이고요. 문제에서 호봉 기준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를 하는데 그냥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호봉과 txt 호봉 필드와 txt 호봉 컨트롤의 값이 동일한 경우에 삭제를 하라고 했고 이것도 역시 리쿼리 메소드 사용하고 뭐 그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이 삭제를 클릭할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작성을 해주면 되죠. dim문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dim a as integer. 자, 정수형으로 선언을 해주고요. 자, 여기서 a라는 변수의 값을 어떻게 할 거냐. message box죠. 미리 보기 그림대로 하는 겁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죠? 했습니까? 그 다음에, 예, 아니요 버튼만 있죠? 여기서 예, 아니요만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VB, Yes, No. 그래서 A에서 VB, Yes를 선택하는 경우라면, 예 버튼을 누른 경우라면, 어떻게요? to command.runsql SQL 메소드를 사용해주고 delete문 처리해주면 되죠. delete 삭제한다. from 호봉 기준 테이블로부터 삭제한다. 어떻게? 조건이 있죠. 그냥 삭제하면 다 삭제되니까 조건 항상 걸어줘야 됩니다. 이 부분 유념을 해야 돼요. 테이블 날라갑니다. 호봉을 txt 호봉과 동일할 때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뭐, 요건 또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엔드로 묶어주는 부분도 항상 유념해서 처리를 해주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리퀄이 해주라고 했죠. 리퀄이. 이렇게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죠. 폼의 그 레이블 기본급이라는 그 라벨 1인가요? 네, 이걸 클릭하면 라벨 1이 네, 얘죠. 자, 이걸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해라. 요약정보 테이블을 열어보고, 비어있는 입사일 필드에 시스템의 현재 날짜가 입력되도록, 입력된다. 변경된다. 업데이트된다. 이런 얘기죠. 같은 얘기입니다.
빈 값은 이제 너를 이용해서 찾고 시스템 현재 날짜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표시할 것. 그냥 정답을 다준 것과 마찬가지니까 편하게 작업할 수 있죠. 그럼 역시 두 커맨드에 run SQL 메시지를 사용해 주면 되고 업데이트해라. 어떻게 요약 정보 업데이트를 세팅하는데 입사일 필더에 현재 시스템에 날짜가 들어가도록 업데이트해라. 근데 조건이 있었죠. 입사일이 이전널인 경우, 비어있는 경우에 업데이트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리쿼리를 사용해라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호봉 야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자, 모두 보기 매크로를 작성해서 구현해라. 폼의 원본 레코드 전체를 표시하고 오름차순 정렬해라. 그 다음에 포커스가 호봉 컨트롤로 가도록 해라 라고 했네요. 이번에는 그런데 매크로를 작성해서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만들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매크로를 만들 때는 우선 새 매크로를 만든 다음에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첫 번째는 폼의 원본 레코드 전체를 표시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show all records라고 있습니다. 얘를 선택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름차순 정렬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오름차순 정렬에 관련된 것은 run menu command라는 것이 있는데 그 명령 중에 보면 자, 여기 명령 중에 sort ascending이라고 있을 텐데요. 여기 있죠? 오름차순 sort ascending. 아, 그 다음에 포커스가 호봉 컨트롤러 가도록 해라 라는 게 하나 더 있네요. 그러면 go to control이라는 자, 여기서가 우리가 txt 호봉이었죠? txt 호봉 go to control 여기에서 포커스가 호봉 컨트롤러 가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 매크로의 이름을 모두 보기 매크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얘를 클릭하면 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모두 보기를 지정해 주고 닫고 얘를 눌러서 변경한 내용을 저장해 주면 자, 문제를 모두 완성하는 것이 되겠죠.